EM10의 아트필터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. 아트필터 총 12개가 제공되는데요. 뭐 각각의 메뉴들은 하위 메뉴를 통해서 더 다양한 기능들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. 뭐 다양한 필터 기능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아트필터 브라켓팅 모드가 지원이 된다는 점이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. 뭐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들을 끄거나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저는 지금 총 12개의 아트필터와 7개의 기본 화상 효과까지 총 19개의 브라켓팅을 모두 건 상태에서 촬영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단 한 번의 촬영으로 재생 상태에서 다양한 필터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19개까지 되는데요. RAW 촬영까지 넣게 되면 총 20개의 파일을 원본까지 기록을 해주는 그런 기능으로 편의성이 상당히 우수합니다. 뭐 파일의 숫자가 상당히 좀 많아진다는 점이 집에서 이제 다시 사진들을 고르는데 약간의 불편함을 줄 수도 있지만 상당히 저는 그 부분이 즐겁게 와닿았고요. 아주 쉽고 편하게 원하는 이미지를 효과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만족스럽습니다. 방금처럼 촬영을 진행하고 또 두 번째 촬영 정도까지는 충분히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직후에 바로 촬영이 메모리의 카드의 속도에 따라서 저장되는 속도에 따라서 바로 촬영을 이어질 수 있는 빠른 처리 속도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만족스러운 기능으로 아트필터 뭐 다양한 필터 효과들은 모든 카메라 브랜드에서 탑재되고 있는 기능이지만 그 중에서도 상당히 추천하고 싶은 가장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드는 그런 필터 효과의 기능 하나로서 추천을 합니다.